소포가 왔습니다. 새로운 장난감을 구입했는데요. 상자가 꽤 큽니다. 아니요, 레고가 아닙니다. 이번에 주문한 제품은 이웃나라 일본에서 만든 장난감입니다. 아니, 일본에서 설계한 장난감이라고 해야 하나요? 일본 회사가 만든 제품입니다. 아무튼 제가 구입한 장난감은 긴 다리에 짤룩한 허리를 가진 키가 큰 아가씨입니다. 에반게리온 초우기와 8호기입니다. 제가 에반게리온을 좋아하지만 서와 8을 보고 지루해가지고 Q를 보지 않았는데요. Q가 3편인가요? 아무튼 예고편에서 등장했던 분홍색으로 도색된 에반게리온 8호기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마리가 조종하는 에바였던 것 같고 그 다리 4개 달린 초록색보다 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8호기는 독특한 머리 형태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개의 초록색 눈을 가지고 있어서 흥미롭고 눈이 2개, 4개, 1개였던 다른 모델과 다르게 8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독특했습니다. 작년에 발매한 리얼 그레이드 영호기 초호기와 다르게 저렴한 것과 비싼 것 두 개를 발매하지 않고 이 8호기는 2호기처럼 한 개만 발매해서 아쉽지만 이제 막 발매한 제품이고 나중에 품절되면 또 구하기 어려워지니까는 이왕 대형 초호기를 구입할 때 같이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어라? 스티커가 들어있네요. 사소한 거지만 이런 걸 덤으로 주다니 기분이 좋네요. 예전에 장난감을 구입하던 곳에서 사탕이나 도시락 김도 줬는데 아무튼 이 스티커는 다른 회사에서 받은 스티커와 다르게 단순한 회사 로고이지만 배송이 빠르고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를 스폰서하는 회사라서 다음에 또 이용할 것 같아요. 저 알파벳 E가 테슬라의 E와 비슷하네요. 아무튼 오늘의 진짜 주인공 에반게리온 초호기를 꺼내봅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에반게리온 초호기를 구입한 게 아마 10년은 넘었을 겁니다. 15년? 아무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이 테이프가 붙어 있지 않네요. 뭐 그런 건 상관없지만 상자가 찌그러져 있습니다. 조금 찝찝하지만 어쩔 수 없죠. 오히려 프라모델 상자가 멀쩡해서 신기했습니다. 아무튼 생각보다 상자가 크네요. 장난감 크기가 38cm라고 하는데 말이 38cm이지 상자는 정말 크네요. 제가 사용하는 텀블러랑 비교하면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메디콤에서 발매한 리얼 액션 히어로즈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가 극장판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언젠가 메디콤에서 애니판을 발매하길 기다렸지만 결국 애니판 도색을 발매하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애니판, TV판 디자인을 좋아하는 팬들은 버림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극장판 초호기는 애니판과 거의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호기, 2호기는 정말 극장판 영호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원작에서 나왔던 노란색도 별로였지만 나중에 그 파란색과 하얀색이 쉘비 코브라를 연상시키는 멋진 도색이라 좋았는데 도대체 왜 극장에서는 노란색만 고집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2호기는 대조되는 하얀색이 괜찮아 보이는 듯하지만 그 하얀 팔은 영호기 색깔이었는데 아니 아무튼 2호기의 매력은 시뻘건 빨강색 도색이었습니다. 하얀 팔과 허리가 붉은 도색에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노란색 팔이 더 좋았는데 아무튼 색은 그렇다 치고 개인적으로 2호기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마에 있는 뿔입니다. 원작 애니판의 디자인이 정말 인상적이고 멋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극장판 디자인이 정말 거북합니다. 아니 그리고 왜 3호기 팔이 4개입니까? 원작을 능가하려고 이것저것 추가하려고 한 것 같은데 고장나지 않았으면 고치지 말라 또는 그 바퀴를 재발명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새로운 에바 모델들이 이미 완벽한 에바를 재발명하려다가 오히려 에바 이름을 먹칠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극장판을 통해서 에반게리온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신세기 에반게리온에 나왔던 디자인들보다 신극장판의 에반게리온 디자인을 선호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구입한 이유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이 제품이 메디콤에서 발매했던 초호기보다 키가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반다이에서 분명 애니판으로 발매할 것 같지도 않고 나중에 중고 가격이 올라가서 구입하기가 정당하기 어려운 가격이 될 것 같아서 발매하자마자 구입할 기회가 있을 때 구입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날씬하고 키가 큰 디자인을 가진 로봇을 좋아해서 에반게리온은 이 초호기는 로봇이 아닌데도
제가 에바 시리즈에 관심이 컸습니다. 신체 비율이 전형적인 정상의 인간의 몸매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왜 옛날 영화들을 보면은 로봇들이 대부분 사람이 로봇의 옷을 입은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날씬하고 키가 큰 로봇이나 비정상적인 다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인간이 로봇 속에서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것이 진짜 로봇이라고 증명하는 것 같아서 날씬하고 인간처럼 생기지 않은 로봇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터미네이터의 T-800이나 스타워즈 보이지 않는 위협에서 등장하는 C-3PO 이 좋은 예입니다. 그린 스크린과 인형을 조작해서 만들어졌지만 속 내부가 노출되어서 사람이 숨을 수 없잖아요. 물론 새로운 희망에서는 금껍데기를 인간 위에 입혔지만 아무튼 또 3000% 빠졌네요. 아무튼 요즘 발매하는 에반게리온 관련 제품들이 신세기 에반게리온 중심이 아니라 모두 신극장판 디자인 중심으로 발매를 하니 어쩔 수 없이 이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상자 뒷면을 보면은 전형적인 제품 사진을 보여주면서 무엇이 전부 되었는지 그리고 제품의 역동적인 관절을 자랑하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매품이나 앞으로 발매 예정인 제품 홍보 사진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또 헛소리를 하네요. 아, 상자 오른쪽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성큼성큼 걸어가는 짐승 같은 모습을 연상시키는 초우기가 있고요. 상자 정면에는 피사체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올려다보는 각도를 이용해 이 제품의 크기를 과장 강조하는 듯한 사진이 있습니다. 상자의 왼쪽에는 반대편에서 보았던 걸어가던 초우기와 다르게 칼 루이스처럼 역동적으로 달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 초우기가 있습니다. 이 장난감이 전형적인 창문 포장 방식을 선택하지 않아서 아쉽지만 옛날 문방구에서 보던 레고 시스템 을 보는 듯한 추억을 연상시키는 포장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요즘 네카 장난감들이 이런 식으로 포장하고 있지요. 물론 이건 등치가 커서 그 옛날 레고 시스템이 기억이 나는 거고 아무튼 뚜껑을 열면 부가용품인 무기들과 손들이 보이고 초우기 뒤에는 장난감이 서 있을 수 있는 발판이 들어있습니다. 초우기 얼굴을 보면은 정말 뛰어난 조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깨가 조금 좁은 편이지만 이런 신체 비율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우기 외에는 주먹을 쥔 손 두 개, 태권도 손 두 개, 무기를 들 수 있는 손 두 개, 그리고 손가락을 쫙 벌린 손 두 개. 오른쪽에는 프로그레시브 나이프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단검이 아닌 고주파 진동으로 칼 날이 닿는 부위의 분자들이 분해되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여기 작은 플라스틱이 보이나요? 네, 에반게리온 초우기의 조종사 이카리 신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팔렛 라이플과 칼 수납 공간이 개봉된 왼쪽 어깨 구석구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제품에 들어간 기술력을 자랑하는 절단된 사진이 있으며 내부 골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주둥아리가 턱이 거의 90도로 내려가네요. 그리고 절단면을 잘 보면은 머리통에 많은 부품들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내부 골격 관절이 어느 위치에 있으며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것 같은데 빨간색이 철 같은데 제가 초합금에 혼을 수집한 경험이 있어서 과연 철로 만든 관절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조금 의심이 갑니다. 겉으로 보면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이지만 이 절단면을 보면 복잡하게 보이는 게 마치 도색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자체적으로 색깔이 들어간 플라스틱을 사용한 것 같아요. 허리 관절 움직이는 범위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거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골반하고 허벅지 관절이 정말 기대가 큽니다. 보라색 갑옷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비비는 걸 방지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원작처럼 보이지 않아서 아쉽지만 어정쩡하게 검은 천으로 관절을 가리지 않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팔꿈치의 관절을 고무로 가리질 않아서 이게 시간이 지나도 고무가 부식하지 않을 거라고 믿을 수 있으니까는 마음이 편합니다. 이 초우기가 생각보다 좀 통통한데요. 그 아마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그리고 복잡한 관절이 있기 때문에 허벅지가 더 두꺼워진 것 같아요. 물론 그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아무튼 정말 기대가 되는 장난감입니다. 크기 때문에 어떻게 영상을 찍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덩치가 너무 커서 제 진열장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개봉을 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잠깐. 그러고 보니까 엔트리 프로그가 없네요. 엔트리 프로그가 어디 갔어? 아니 반다이 도대체 덩치가 커졌으면 좀 만들어주지.
아무튼 소포 상자 개봉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다른 영상들은 여기서 볼 수 있어요.